문재인이 30대 대기업을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악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의 외교 참사가 국가 파산을 부를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예측이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기업인 3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는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기업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간담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사진 찍기용이다. 이런 불만이 나왔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1인당 3분 미만 1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 정부는 빠지겠다는 뜻입니다. 사고는 자기네들이 다 저질러 놓고 정부가 빠지면, 정부가 뒷전으로 물러나면 기업이 무슨 수로 이것을 감당합니까? 지금 기업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정부의 외교 참사에 대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우면은 방어수단이라고는 전혀 없는 기업이, 우리 기업이 일본의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 다 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아베의 정치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지금 이게 우리 한국과 일본의 이번 사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경제 보복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한국은 국제법적 대응을 해서 WTO 제소, 참 철없는 짓 합니다. WTO 제소하면 2, 3년 걸립니다. 그동안 말라 죽자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경제보복 및 맞대응을 하자는 게 24.44%,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20%, 22%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일본 아베의 지금 지지율은 52%입니다. 52%짜리 지지율을 가진 일본 수상이 이 건에 대해서는 58%가 수출 규제를 찬성합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찬성이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반대한다는 24%입니다. 우리 외교적 해결을 하자는 것과 같은 퍼센트가 나옵니다. 즉 일본인들 총체적으로 지금 수출 규제가 맞다, 수출 규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생각이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58%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필요하다, 찬성이다, 이런 여론이 58%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반한 감정을 키워놨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정말로 이럴 필요 꼭 있나요? 이대로 두면 이 사건의 장기화는 불보듯합니다. 왜 우리는 이 지경으로 흘러가는데도 대비가 전혀 없었을까요? 기가 막힌 정부입니다. 이건 꼭 임진왜란을 앞둔 선조의 조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역을 통일하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했고, 이런 소식이 들리자 한국에서 통신사를 일본에 보냅니다. 그때 통신사 정사로 갔던 황윤길은 앞으로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이옵니다. 병화, 일본의 침략이 있을 것입니다. 하자 김성일이가 전하 전혀 그러한 조짐은 없사옵니다 하고 태평성대를 부르짖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인간평에 대해서도 황윤길은 눈에 광채가 있고 담약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김성일은 눈이 쥐와 같고 생김새는 원숭이랑 같으니까 두려울 것이 전혀 못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당시에 열국 이인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10만 명의 병력을, 상비군을 가지고 있어야 일본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안 그렇다는 사람도 있는데, 안 그렇다는 사람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족실록 41년 10월 29일자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딱 그대로 나오죠. 문성공 2위 양병 10만 지원 진 국가 비변. 문성공 2위가 10만 양병을 주장하면서 나라 변방의 대비를 아뢰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선조는 무시해버렸습니다. 지금 문재인이랑 똑같죠. 임진왜란은 순전히 선조 책임으로 일어난 겁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한 것은 명군이 아니라, 명나라 군대가 아니라 이순신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이거 잘 알려지지 않은 실화인데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수군 사령관으로 부임했을 때 바닷가를 그립니다. 바닷가를 그리면서 삼나무 쪼가리가 막 떠내려 오거든요. 삼나무 쪼가리들이 막 떠다니니까 저게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지 않는 삼나무 조각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이런 나무가 주로 나느냐? 일본에서 납니다 하니까, 일본이 전선을 만들고 있구나. 곧 전쟁이 터지겠구나 하고, 그때 거북선을 만듭니다. 만약 이러한 대비가 없었다면 조선은 전쟁 초기에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만약 조선이 박살났었다면 선조는 그대로 명나라에 망명해버리고 우리 한반도는 일본한테 먹혔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걸 막은 게 이순신입니다. 뭘로 막았느냐? 거북선 및 판옥선을 제작하는데, 이것이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선조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당시에 율곡 이의도 뺏지 맞았죠. 황용길이도 뺏지 맞았죠. 자기까지 그러면 뭡니까? 선조의 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등신 같은 참으로 무능한 임금 선조가 이순신의 이 계획을 막을까봐 이순신은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이걸 관철시켜냅니다. 그래서 판옥선과 거북선을 제작합니다. 이순신의 이러한 노력 때문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에 거북선이 완공되고, 그 거북선으로 실전 훈련까지 마쳐놓습니다.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지금 문재인은 어떤 대비가 되어 있었나요? 문재인의 경제정책, 외교정책, 이런 걸로 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야당을 비롯해서 수많은 석학들이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은 선조처럼, 그 무능하고 등신 같은 선조처럼 모든 것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면서 자기 고집만 내세웁니다. 선조가 꼭 그랬거든요. 자기 고집만 내세웠거든요. 선조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결국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회생 불가할 지경까지 가고, 거기다가 외교까지 참사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이 전부 다 타격을 입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조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선조가 무능하고 등신 같고 외교적으로도 감각이 전혀 없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도 없고, 이런 모든 점에서 문재인하고 똑같습니다. 판박입니다. 황윤길이나 율곡 이이 이런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징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3일간 불화수소 수출 중단했을 때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들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때 이미 일본이 이런 짓을 할 거라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눈 막고 귀 막았습니다. 선조하고 똑같습니다. 한 치도 틀리지 않는 천하의 등신 같은 인간 선조하고 이렇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산업부가 소집한 대책회의에서 관련 우리 기업들은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소재와 장비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한 치도 안 틀리고 1, 2, 3번 순서까지 그대로 해가지고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보고되고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문재인은 황윤길과 율곡 이의 말을 무시한 등신 같은 선조처럼 눈 닫고 귀 닫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선조는 임진왜란을 불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절단나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회생할 어떤 분위기가 안 보일 정도로 나라 전체가 절단이 내버렸습니다. 특히 이 율곡 이의 말에 대해서 유승용이가 일이 없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근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반대하자, 선조가 아이고 그건 안 되지 하면서 율곡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선조는 조선 왕조 최초의 서자 출신 왕입니다. 재위기간 내내 서자 출신이라는 점과 반개 성통으로 인한 컴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컴플렉스 만들고 자기 스스로 거기 시달리는 결과 이런 결론들을 냈습니다. 문재인은 어떤가요? 문재인은 아마도 드루킹 김경수의 여론 조작으로 당선된 데에 대한 불안감과 컴플렉스가 있을 겁니다. 이게 문재인의 재임 기간 5년 내내 문재인을 괴롭힐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좌파 운동권이라면 무조건 주눅이 드는 심리 상태로 경제정책적 판단은 물론이고 국가 이익을 위한 외교적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운동권
주장에 그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 결과 명분은 챙길지 몰라도 국가는 절단 납니다. 이런 컴플렉스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 이것은 선조랑 판박이로 똑같습니다. 특히 장기표 선생이 아주 여기에 대해서 전곡을 찔렀죠. 장기표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보면, 나는 운동권 내부 정서를 잘 알고 있다. 그쪽 동네에서는 운동 경력에 밀리면 꼼짝도 못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학생 시위 전력은 운동권 프로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에게는 이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운동권의 표적이 된다. 이래놨죠. 컴플렉스가. 선조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와 똑같은 컴플렉스를 문재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운동권에 둘러싸여 있으니 그런 정서에 지배되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도 이런 운동권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다. 그 결과 국내 내치는 물론이고 외교 참사론에서 국가가 휘청거리게 생겼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냐고요?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 재위기간 내내 스사 출신, 반개성통,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던 선조는 율곡이이나 황윤길의 진언보다는 김성일이나 유성룡의 목소리가 더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스사 출신이나 반개성통은 언제라도 반란 세력이, 영모 세력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서자라는 게딱 하나 때문에 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적 사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시달리는 거죠. 결국 이런 심리적 컴플렉스가 국가를 초토화시킨 임진왜란을 불렀습니다. 문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루킹 김경수 여론조작, 이것으로 당선된 컴플렉스,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좌파 운동권에게 주눅이 드는 심리 상태, 이런 컴플렉스로 결국 국내로는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외교적으로는 운동권의 반일 감정만 그대로 따르다가 보니까 일본의 수출 금지 보복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갑니다. 이 반일 감정의 발단이 된 대법원 판결, 그 대법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바로 문재인이 박은 사람들이죠. 문재인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해서 박아놓은 좌파 성향의 대법관들이 결국 사고를 질렀고,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한테 있습니다. 일본 역시도 265년 동안 에도 막부가 통치를 해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썩었죠. 절대 권력은 절대로 썩습니다. 그 에도 막부 시대를 끝내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대정봉환, 이 글자가 이게 대정봉환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에도 막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천황한테 돌려준다. 천황한테 돌려주면서 입헌군주국제로 나라를 꾸려나가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생산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세종시대 때 실제 수세계수 생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곡식의 생산량이 저랬습니다. 그래프 저기 올라갔죠. 140만 결 이상 됐습니다. 고종 때다 틀어먹고 약한 75만 결 정도가 됩니다. 다 틀어먹었죠. 세종 때 있었던 우리 국가 자산을 고종 때 내려오면서, 물론 중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었지만 다 털어먹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종 때 경제 다 말아먹고 세종 때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결국 이거는 천하의 등신 같은 선조가 저질러 놓은 거고, 선조 시대 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영정조 순조 때 조금 회복되던 게 고종 때 와서는 더 털어먹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무능하죠. 이 부분도 문재인이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루어 놓은 것 문재인이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집권 2년차 7월 일자리 성적표는 요게 채널 A 화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문재인은 약 5천 개 증가, 약 100배 차이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0만 5천 개 증가. 그리고 저 빨간 것이 임금 인상률입니다. 쭈라. 이거 베네수엘라가 저 그림 그리다가 망했습니다. 딱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문재인이 취임하던 그 2017년 4월경부터 한 번도 거꾸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 없이 내리박았습니다.
경기 선행지표는 뭐죠? 6개월 후의 경기를 미리 알아보는 거죠. 6개월 내지 1년 후. 그러면서 세율은 더 올려놨습니다. 22%에서 25%로. 세금은 경제가 추락하든 말든 세금은 더 뜯어갑니다. 거기다가 OECD 가입국 중 한국 경제 성적표는 GDP 성장률은 35위, 마이너스 0.4. 투자 증감률은 마이너스 2.8. 수출 증감률은 마이너스 3.2. 수입 증가율은 마이너스 3.4. 소비 증감률, 이거는 국가 소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세계 랭킹 30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라도 있나 봅시다. GDP 성장률 35위, 투자 증감률 34위, 수출 증감률 34위, 수입 증감률 31위, 소비 증감률 27위. 이런 상황에서 세금은 더 올려놓으니까 살겠습니까? 이게 딱 어느 시대 때 있었던 일이냐 하면은 고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원군의 세국 정책은 설명이 불필요하죠. 아예 나라를 말아먹는 단초를 제공해버렸습니다. 이를테면 일본이 대정봉환이라는 메이지 유신을 할때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의 쇄국 외교, 이것도 기가 막힌 수준입니다. G20에서 사라진 대한민국 대통령, G20 회의에서 딱두 번, 세번 자리에 잠시 앉았다가 사라지고, 나머지 7번의 회의에서 나머지는 문재인이 안 보이고 그 자리에 홍남기가 앉아 있습니다. 홍남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왕따를 자초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 가면 더 왕따를 당합니다. 미국에서는 단독 정상회담이 딱 2분, 중국에서는 밥 얻어먹은 게딱두 끼, 일개 국가의 수장이 갔는데 밥두번 사줍니다. 나머지는 전부 혼밥. 그리고 특히 일본과는 이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일본에 가서 날려 먹었습니다. 더구나 공식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딴짓하면서 양국 순회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 먹었습니다. 고종의 무능한 외교는 말할 것도 없죠. 청나라에 붙었다가 아관파천 러시아에 붙었다가 일본에 붙었다가 결국 한일 합방이 되고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이것이 외교입니다. 문재인의 무지무능한 외교, 나라를 안팎으로 말아먹고 있습니다. IMF 때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돈이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산업 전반이 다 날아갑니다. 한번 망가진 경제를 살리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IMF 때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건반지를 빼서라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한번 산업이 망가지면 10년 이상 회복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세금 들어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1월 달에서 5월 달의 누적 세수가 작년보다 1.2조 원, 1조 2천억 원이 감소합니다. 이제 올해는 세수 결손이 일어날 겁니다. 세금 걷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국채 발행해서 메꿔야 됩니다. 이게 적자 국채입니다. 적자 국채 발행합니다, 올해. 왜 세수가 줄어들었느냐? 세율을 올리는데 왜 세수는 줄어들었느냐? 세율은 올려놨지만 경기가 이제 안 따라줍니다. 세금을 못 냅니다. 그나마 법인세 올린 데서 조금 올라갔다고 볼수 있지만 엉망진창으로 나라가 돌아가는데 세금이 돌아올 리가 있습니까? 소득이 생겨야 세금을 내죠. 연도별 1분기 세수 한번 보십시오. 저게 진도율이라는 건데 1분기 때 26.4%인데 작년에 29.4%였습니다. 3%가 떨어졌습니다. 올해 1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의 세수 진도율은 세수 수입 목표 대비 얼마나 걷었느냐 하는 게 진도율이거든요. 이 진도율은 5.1%가 하락했습니다. 세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발행하는 정권이 재정 정권입니다. 이건 초단기입니다. 빨리 갚아야 됩니다. 세금 들어오면 바로 갚기로 약속하는 게 재정 정권입니다. 이것 2019년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23조. 그 다음에 2019년 1월에서 5일 국세 수입 증감률을 보면 총 국세가 마이너스 1.2, 소득세에서 마이너스 0.2, 다른 건다 놔두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마이너스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물동량이 줄어버린 겁니다.
이공계 CEO 석학들이 경고를 합니다. 한국 경제는 10년 이상 장기 침체로 들어갈 것이다가 80.8%입니다. 이공계 석학들이 모인 한국공학 한림원 회원 2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우리나라 석학들한테 물어봤습니다. 261명한테. 그랬더니 80.8%가 10년 이내로는 경기 회복 불가능하다. 이러한 장기 침체에 진입한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경직된 노동시장 및 고용투자 부진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통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유지가 안 됩니다. 이게 이거고 이게 이겁니다. 이러니 이게 안 되고 이러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임금은 겁나게 올려놓고 주당 52시간 근무로 기업의 숨통을 죄면서 거기다가 아베의 경제 보복까지 불러온 겁니다. 문재인이가. 선조가 임진왜란을 불러왔고 고종이 한일합방을 불러온 것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치도 안 틀려갔습니다. 단 이번에는 경제 보복이 무엇을 불러올 것인가가 걱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액침가스나 레지스트리, 포토 레지스트리 이런 거 수출 규제했죠. 그런데요. 이게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일본이 8월 달부터 백색 국가, 즉 우방 국가에서 제외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자통신, 센서, 항법장치 등 1,100개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반도체 하나 가지고 그러죠. 좀 있으면 1,100개의 품목이 규제 대상이 돼가지고 우리 경제의 목을 조를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한일 간 대화가 중단됐다고 주장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작년 6일에 회의를 하려 했는데 일본 측 담당 국장이 공석이어서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우리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기가 찹니다. 더구나 이번에 거짓말 왕초 윤석열이 등장했는데 이것도 또 그대로 기용할 모입니다. 일본이 자기네들이 수출한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반응은 없습니다. 북한으로 직접 간 건 없어요. 다만 말레이시아나 다른 국가로 이게 흘러나감으로써 이 국가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일본이 지적합니다. 한국에 직접 넘어가진 않았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갔다. 이렇게 일본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터지자 청와대의 첫 반응은 기업들을 불러놓고 기업들한테 왜 일본의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느냐고 기업을 질책해버립니다. 사고는 지가 다 저질러놓고 외교부라는 막강한 정보 라인 그리고 교섭 라인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기업한테 왜 이런 분위기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냐고 질책을 해버립니다. 기업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 계기는 전부 다 법원과 정부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법원은 누가 임명했다? 대법원 누가 임명했다? 문재인이 김명수를 통해서 임명했거나 문재인이 자신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누구 코드에 맞춰서 판결이 나왔다? 문재인 코드에 맞춰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을 제공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기업한테 너희들이 맡아라. 너희들이 이거 해결해라. 하면은 기업들한테 화살이 또 돌아갑니다. 기업이 어떤 방어수단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어수단이 전혀 없는 기업한테 사고는 자기네들이 다 저질러놓고 너희들이 전면에 나서서 해결해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기업이 외교부가 있습니까? 외교관을 한 명 데리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 그 나라 현지에 지사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지사가 하는 일은 경제적인 일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일을 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우리나라 외교부가 하는 일입니다. 외교부는 어디로 가고 기업한테 이걸 다 떠밀어버립니까? 기업 진짜로 다 죽이려고 합니까? 지난 주말에 중국 베이징시가 삼성 현대차 등 122개의 한국 기업의 광고판을 뜯어내버렸습니다. 통지도 없었고 보상도 없습니다.
그냥 뜯어내 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심야에 뜯어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한테 대책을 물어보니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세금은 왜 받아갑니까? 이런 수준의 외교적 참사를 불러올 정부 같으면 우리 세금은 왜 외교부에 쏟아붓습니까? 이렇게 할것 같으면, 이렇게 무능할 것 같으면 세금도 받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선조랑 고종이랑 똑같습니다. 고종, 선조, 가림주구라 그래야 되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수탈이 일어났습니까? 세금 얼마나 받아갔습니까? 결국 동학혁명을 불렀고 그것이 일본을 불러들이고 청나라를 불러들이고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한일합방으로 갔지 않습니까? 세금은 받아가면서 정부가 할 일은 전혀 안 하는 것도 선조랑 고종이랑 똑같습니다. 그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WTO에 제소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감정도 그렇게 하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WTO에 제소하면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빨라도. 그동안 기업은 다 죽어버리고. 이게 대책이 됩니까? WTO에 제소하면서 외교는 외교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습니다.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수입해 오겠다고 하는데, 포토레지스터 같은 이런 물질은 다른 나라에 생산국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수입선 다변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뭔 말이 되는 걸 해야지. 이런,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만 내뱉고 있습니다. 수입 대체를 하겠다고 합니다. 국산화를 해서. 이게 10년 정도 걸린다. 그것도 특허권 시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본이 특허권 가지고 시비 걸어 풀면은 생산해 먹었던 거다 돈으로 뱉어내야 돼. 특허권에 걸려서 못하고. 10년 이상 걸리는 거를 지금 당장 대책이라고 내놓습니까? 이거는 장기적 대책으로 일본과 외교는 외교대로 풀어나가면서 이런 것들은 소리 소문 안 나게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실을 키우는 건 좋습니다.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잘 하시던 겁니다. 그런데 선조나 고종처럼 문재인은 이런 대책밖에 내놓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조는 수군 장수인 이순신 보고 판세가 불리하니까 육지에 올라서 적을 맞으라고 그런 엉터리 같은 판단을 해서 이순신한테 지시를 합니다. 이순신이 정식으로 거부를 합니다.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배 12척이 있사옵니다. 이거거든요. 그때 천하의 등신 같은 선조는 이순신 보고 육지에 올라가서 수군 장수를 육지에 올라와서 적을 맞으라고 합니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마치 문재인이가 기업한테 미루는 거랑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미 문재인을 뭐 취급한다고요? 엿 취급하잖아요.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아베와 트럼프의 밀착 관계는 대단하죠. 아베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산업을 볼 때, 미국 반도체 업계로는 이런 호재가 없습니다. 이건 대형 호재입니다. 제발 일본한테 그 규제 좀 계속 오래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할 판입니다. 그런데 나서 주겠습니까? 더구나 한미일 우방 외교를 작살낸 건 바로 문재인입니다. 당사자가 이렇게 작살을 내놨으니 해결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가서 머리 박고 조아리자니, 이건 이제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고. 그렇다고 굴욕적으로 뭔가 합의를 하자니, 여론이 용서치 않을 것이고, 문재인으로서는 진퇴의 양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모가지만 쪼입니다.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로 기업들 다 죽다시피 빈사 상태로 만들어놓고, 거기다 걸핏하면 조사받으러 오라, 가라, 기업들을 괴롭혀가지고 경제 활력을 다 죽여놓고, 이번에는 외교까지 참사를 일으켜서 기업들한테 책임지라고 합니다. 참으로 대책 없는 문재인입니다. 아까 선조는 임진왜란 불렀고 고종은 한일합방 불렀다 그랬죠. 문재인이 뭘 부를까요? 경제는 한번 말아먹는 데는 문재인 정부처럼 2년이면 족합니다. 여기에다가 외교 참사까지 아울러서 우리나라 경제의 뒤통수를 때려버리면 경제는 쓰러집니다. 그렇게 2년이면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지만 이걸 회복하는 데는 다른 대통령이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 들어와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면은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시는 댓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나 종북 좌파 운동권으로는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포유라는 거 여러분 다 보셨죠? 청와대가 고민정위가 나서서 가짜 뉴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뉴스였습니다. 저도 이거 다 봤는데요. 와, 문재인 정말 G20 회의에서 자리를 비우는 거, 아예 참석도 안 하는 거, 7번 회의가 열렸는데 두 번인가 세번 참석, 그것도 잠시 자리에 앉았다가고 나머지는 홍남기가 앉아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가 정상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나라는 홍남기가 앉아 있습니다. 홍남기가 국가 정상입니까? 청와대는 아직도 이런 인식으로 국민을 속이려고만 합니다. 그게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민한테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실은 이렇습니다고 밝혀줘야 대안이 나오는데, 문재인으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나락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합니다. 참으로 암울한 현실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